사실 핏줄이라 하면 눈에 실핏줄 생각나요. 네, 그것도 그렇고 제가 종아리에 있는 이 실핏줄이 너무 힘을 주다가 좀, 그러니까 저도 빨갛게 부어오른 게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예. 약간 이제 좀 약간 혈액이 어. 이제 좀 뭉친 거죠. 예. 뭐 그런 증상이 어떤가요? 걷지를 못할 것 같아요, 왠지. 의지의 차인데 어떻게 걸을 수는 있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어떻게든 빨리 영화를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네. 그 당시 코피도 좀 쏟았고 어머머머머 네. 피를 많이 봤네. 네. 그래서 이제 좀 제 나름대로는 그 노하우가 있어서 예. 제가 원래 좀 몸이 허약해요. 생각보다. 예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체력 단련을 하는 건데 정말 정지현 씨가 많이 약하다고 한다는 게 정말 세상 망언이 아닐 수 없네요. 저 진짜 체력이 약하고 그래요?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어요. 어머. 동네 친구들한테. 그래요? 네. 그래서 안 맞으려고 그냥 몸을 만든 것뿐이지 맷집이 좀 좋고 네. 제 원래 몸은 그렇게 건강하진 않거든요. 아 네. 어쨌든 뭐 지금 이렇게 건장한 체력으로 체격으로 봐서 네.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몸으로도 정말 열심히 연복동이라는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핏줄까지 많이 터졌어요. 네, 근데 사실 그 영화를 정말 잘 찍고 싶었던 그 욕심에 네. 그 당시는 그 아픔도 좀 잊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사실 몸은 쉬면 다시 돌아오지만 그쵸. 사실 영화는 잘못 찍으면 조금 많이 안 좋게 될 소지가 있잖아요. 그리고 네. 제가 나중에 스크린으로 볼 때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역시 열정 만수르다운 발언이에요. 네, 이제 참 열정이란 단어는 그만 버리고 싶은데 네, 버릴 수 없어요. 네, 이제 좀 대충 살고 싶은데 아닙니다. 네, 여기까지만 열정으로 아, 네. 좋습니다. 이 엄복동에 묻어난 우리 정지윤 씨의 이 열정, 패기 그리고 노력, 그 땀 이 핏줄이 어떻게 해서 터졌는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우리 강소라 씨는 촬영장에서 뭘 한 적이 있을지 봅니다. 오! 나는 촬영장에서 여행하듯 촬영한 적이 있다. 네. 다들 핏줄 터지고 난리 났는데 강소라 씨 뭔 일? 그러니까요. 안 그래 걱정이 되네요. 지금 혼자만 노는 것 같아 보일까봐. 아니 근데 모든 일을 다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우리 강소라 씨예요. 제가 알거든요. 어떤 이유인지 들어볼까요?